2024년 4월 3일 오늘 새벽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통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이제는 왕위에서 내려올 시기가 되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승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지나 초대 왕 사울을 시작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등극한 이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야기, 이후 각각의 왕들이 통치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약 140년 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포로기까지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의 자리를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계략을 꾸며 자칭 왕이라고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은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기름부어 세우려고 숨가쁘게 움직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든 다윗은 아내 바세바를 불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되어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보시면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후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40장 17절, 19절, 그리고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각각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8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 중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문 36절과 3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다윗 왕에게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당신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브나야가 다윗에게 말한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 그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전쟁에 나가 열심을 다해 싸우던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건너지 못하고 여호수아 본인에게 지도권이 넘어오자 그는 매우 버거워하며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위로와 함께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해 모세를 떠나보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께 드리는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냈는지에 더 관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등장하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말미암아 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에서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나 그 문장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요셉이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보다 한참 전의 사람인 에녹은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창세기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벌써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죄악 가운데 빠져 우리는 허송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일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처럼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늪에 빠져 구원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직장과 사업장,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마음의 두려움과 생활의 불안함 속에서 참된 진리와 영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찾기보다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과 권력을 찾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기회와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130년을 지나온 우리 교회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 서로 간에 막혀진 담들이 십자가로 인해 무너지게 하시고 끊어진 관계들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표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쓰고 있는 130인 성경 필사와 전교인 제육대회, 각 세대별로 준비하는 연동 페스타 등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물 흐르듯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연동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김종 위임 목사님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이끌어가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현재 의료계의 파업과 북한 도발의 움직임, 고물가와 저성장, 여러 가지 강력 범죄와 총선 등으로 이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모범을 보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과 예상치 못한 사고로 아파하며 눈물 짓는 사랑하는 식구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이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모든 고통과 아픔의 근원들이 마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참된 회복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몸